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 토지세를 감면하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종단과 정치권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토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을 조계종과 정치권이 손잡고 추진합니다. 현행 법률은 공동생활편의시설 등을 면제 대상으로 보면서도 전통사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 문화적 투수성과 생산적 자립, 수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무시된 셈입니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나 또는 생활편의, 또는 생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전부담금을 면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토지보전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행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보면 전통사찰은 중축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지키는 데서 계승 발전으로 확대되어야 할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증축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30제곱미터, 100평 가량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더불어 지금 증축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이 지금 제 제곱미터에서 제곱미터 지금 향하는내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그저께 용주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전통사찰에 관한 입법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추진위원회와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입법추진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 만당 스님을 위원장으로 나종미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 정현만 환경부 전 차관, 이명애 문화재 위원 등을 위원으로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은 전통 사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통 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